방금 소개받은 핀마트의 이승배 대표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개인 맞춤형 대출 비교연적 서비스인데요. 대출에 대한 경험이 다 있으신 분들은 일일이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스마트폰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함으로 해서 금융회사들의 금리나 한도나 상환 조건이나 필요 서류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일반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면 핀마트라는 이름에서 이제 암시를 하듯이 파이낸셜 프로덕트를 이제 굉장히 싸게 공급받는다는 개념의 마트를 합성한 단어고요. 저희 로고가 상징하듯이 수많은 고객들을 권익을 신장시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의 로고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 앱에서 실제 구동되는 것을 시연을 보여드린 건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모든 서비스에는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부동산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견적받기를 해보겠습니다. 희망금액, 상환기간, 견적기한을 입력합니다. 견적기한은 대출을 알아보는 시점과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 차이가 있어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용대출이므로 견적기한을 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비교견적 대출 신청을 하겠습니다. 대출 비교 견적 신청을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약관 동의를 합니다. 본인 인증과 신용조회를 위한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한 인증번호가 도착하였습니다. 이전에 이모든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은 입력 항목이 많기 때문에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변경할 정보는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비교 견적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및 비교 견적 신청을 합니다. 대출 용도, 상환 방법을 입력하고 부가 정보 입력 시 대출 금리가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으로 입력하고 비교 대출 견적 신청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은행에서 저축은행까지 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는 금융사 대출 비교 견적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의상 금리가 낮은 한 은행을 선택한 것으로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선택한 금융사의 비교 견적 화면입니다. 대출 상품, 대출 방식, 대출 금리와 금액을 확인하고 대출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상환 스케줄을 확인하신 후 대출 상담 안내를 신청합니다. 대출 상담을 위한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비교 견적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보다 단순하게 대출 비교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그 발품을 팔아가지고 금융회사를 찾아다니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거 역할 외에 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은 모집인들에 의한 인위적인 시장 창출 기능이 연체율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서민 가계의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연체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은 이제 대출 모집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정착 자금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금융회사에서
실적이 없더라도 일부 비용을 제공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는 셈이고 그것이 결국 이제 평균적인 고객 금리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내용은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작년에 대출 모집인에 의한 시장 창출이 전년 대비 70%가 증가했습니다. 수수료만 1,600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수수료를 줄 수만 있다면 고객의 금리를 굉장히 낮출 수 있고 금융사들도 금리 경쟁이 훨씬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내용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출 모집인은 단순하게 이제 수수료 부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불안전 판매, 편법 영업, 사기 대출, 정보 유출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금융당국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저희의 사업에서는 시장에서 불필요하게 대출 유통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대출 모집인들을 가치사회상에서 배제를 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직거래로 만날 수 있다면 이 부분의 폐해도 줄이면서 결국 고객금리를 낮추고 그것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지금 뭐 현재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NIM이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여신 수익 외에는 수익이 다변화되지 않은 구조에서 여신을 위해서 모집인한테 의존하는 구조인 경우에 저희 같은 솔루션이 있다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비용 효율적으로 대출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플랫폼을 세 가지 스트럭처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사실상의 다이렉트 채널로 만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 개인의 신상 정보, 그다음에 CBA 정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견적 정보가 결합이 돼서 고객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유리한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이 대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접 다이렉트 채널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경우고요. 모집인과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고객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제휴를 하다 보니까 대출 과목별로 봤을 때 상당히 금융회사에게 훌륭한 고객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고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상 직접 연결이 될 수 없는 제휴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차 금융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차주일 텐데 차주들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업소, 세차, 주차, 그다음에 대리운전 뭐 이런 업소들이 상당 부분 차량 소유주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회사들하고 직접 제휴를 해서 거기로부터 고객들을 저희들이 흡수를 해서 비교 견적을 통해서 금융사한테 전달하는 그런 새로운 신에코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회사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저희들이 수취하는 일종의 광고 수수료를 같이 프로핏 쉐어링함으로써 그들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이요? 네. 예. 뭐 거의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금융회사별로 업권별로 각기 가격 구조나 한도 이런 것들이 틀릴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손 안에 전 업권이 다 참여하는 비교 플랫폼을 제시하는 구조를 완성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직접 탄 결과에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견적과 실신청 사이에 갭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대출 과목은 신용대출, 부동산 대출, 중고차 대출 를 모두 포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휴처는 지금 누적적으로 합쳐서 저희가 제휴한 회원사의 회원이 한 3,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12사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까 화면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금 한 12개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추계로 한 3개 회사 정도에서 저희랑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월 말쯤에는 공동 출범식을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